6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자 없는 언론 브리핑,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런 황당하고 씁쓸한 일이 실제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에서 벌어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언론 브리핑입니다. 언론 브리핑인데 일부 사진 기자만 빼고 법조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브리핑룸이 텅 비어 있고 박상기 장관 혼자 브리핑을 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박 장관이 공식 브리핑 외에 언론 질문을 받지 않기로 한데 항의해 법조 기자들이 브리핑 참석과 취재를 보이콧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8쪽짜리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브리핑을 가름했습니다. 입장문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일부 자료 유실과 강제 조사권이 없는 등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검찰 과거사위가 나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 사회 유력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거사 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찰 과거사의 활동 종료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과거 법무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검찰에 대한 비판 원인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성찰하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검찰 개혁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검찰을 향한 주문입니다. 일단 검찰 과거사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김학의 사건 연루서를 받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쪽에선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는 식의 비판이, 다른 한쪽에선 조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후폭풍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 묻고 듣고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받지 않고 싶은 박 장관의 심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질문을 안 받으려면 뭐하러 언론 브리핑을 자처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통은 일방 전달이 아니고 박 장관도 지금 연대 로스쿨 교수가 아니고 기자들도 로스쿨 학생들이 아닌데 아무튼 뭔가 영 개운치 않고 씁쓸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오늘부터 법제화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금융회사 자율이 아닌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상품 내용과 채무자의 신용 상태 변동 등을 고려해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또 오늘부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고지 의무를 어기면 금융사 임직원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 신청부터 변경이자 재약정 체결까지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영업정지 등 업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법제처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업주를 속였을 경우 행정제재 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식품위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고압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제재 처분이 면제됩니다. 개정 전에는 신분증 도용 등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에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술을 먹고 돈을 안 내기 위해 스스로 신고하는 등 미성년자의 고의적 위법행위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내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 교사에 대해 1심의 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뭐 어떤 사건인가요, 사건이? 네, 그 서울의 한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던 31살 임모 씨가 네. 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김동성 씨와 이제 네. 교제한 것을 알려줬었는데요. 네. 이 임모 씨는 2억 5천만 원 상당의 에스턴 마틴 자동차, 네. 1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네. 이제 김동성 씨한테 총 5억 5천만 원 규모의 선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임 씨가 자신의 네.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하면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 원을 건넨 존속 살해 예비 혐의로 작년 말에 기소되었는데요. 네.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에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범행은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이 네. 이 임 씨의 메일을 열어보고 그 정황을 포착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는데요. 네.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것이 임 씨가 밝힌 범행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임 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라고 네.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뭐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하는데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어제 서울 네. 남부지법 항소 3부 김범준 판사가 임 씨에 대해서 이제 1심과 마찬가지로 네.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네.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구살인을 의뢰했다. 네.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네.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죄책이 무겁다라고 임 씨를 질타하면서 이같이 선고를 했습니다. 뭐 징역 2년이 무거운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양형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임씨 재판부는 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뿐이었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내연관계에 정신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네.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의 이유입니다. 네, 이게 아까 존속 살해 예비죄라고 했는데 이 예비죄라는 게 뭔가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먼저 예비죄의 개념을 네. 살펴보게 되면 형법상 이제 범죄를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네. 착수 전 단계에서 계획한 것을 예비라고 하는데 네. 임 씨의 경우에는 청부 살해 업자에게 돈을 건넨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봐서 네. 검찰이 예비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임 씨의 경우에는 이제 존속 살해 예비인데요. 네. 그 앞서 살펴본 예비죄와 또 별개로 존속 살해죄를 보게 되면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 네. 이때 그 친자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존속 살해 대상은 자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되는데 혼인신고한 배우자의 부모만 해당되기 때문에 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네. 배우자의 부모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형법상 존속 사례 같은 네.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네. 임 씨와 같이 청부를 한 교사범의 경우에도 범죄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아, 그렇지만 이제 이번의 경우처럼 범죄가 예비나 음모에 그칠 경우에는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존속 사례 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 임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0년이 되겠습니다. 네. 뭐 김동성 씨 반응이나 입장 같은 거는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제 김동성 씨는 임 씨와 내연 관계도 네. 아니었고 임 씨의 친모 살해 청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임 네. 씨의 범죄와 관련해서 본인이 거론되는 것이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돈을 받은 심부름센터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 임 씨에게 6,500만 네. 원을 받았던 심부름센터 업자인 60살 정모 씨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돈은 받았지만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제 살해 예비와는 이제 관련이 없이 사기죄 네.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네. 즉 이제 임 씨의 모친을 살해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돈을 받아서 챙긴 사기 혐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살해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데 만일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살해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정 씨가 이제 혐의를 받고 네. 있는 사기죄의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성립하는데 네. 살해할 마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돈을 받아서 속여서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살해 예비 혐의를 받았을 것인데요. 재판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임 씨의 존속 살해 범행 계획이 예비 단계에서 그쳤던 것은 이 심부름센터 업자였던 네. 그 정 씨가 청부 살인의 대가만 취할 의도였기 때문이라고 네. 했는데요. 이 살해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 심부름센터 업자인 정 씨가 실행할 의도가 없었을 뿐 그 임 씨의 의도와는 네. 무관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름센터 업자였던 정 씨에 대해서도 네.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해서는 사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하면서 네. 항소를 기각하고 이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유지경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진탕 술을 마시다 할 때 진탕이 제일 먼저 연상되는데요. 안구진탕 하면 뭐가 연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안구진탕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안구진탕 무슨 뜻 같은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안구진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없는데요. 그거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가지고. 유튜브에서 안구진탕을 검색해봤습니다. 동영상을 보니 가만히 있어야 할 검은 눈동자가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리며 떨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는 게 보기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누나를 뜻하는 안구와 내진탕할 때 진탕이 합쳐진 안구진탕은 무의식적인 눈떨림 현상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전문어이고요. 의지와는 관계없이 안구가 제멋대로 겉도는 상태를 뜻합니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말로 눈떨림이 있거든요. 이 안구진탕이라는 말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이나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우리 법령 곳곳에 기재돼 있습니다. 진탕이란 표현은 이제 울려서 몹시 흔들리다 이런 뜻을 가진 어려운 한자인데 사실 국민들한테는 이제 뇌진탕 정도만 익숙할 뿐 다른 예 진탕 이렇게만 써서는 좀 알기 어려운 심지어 안구진탕을 줄여 안진이라고만 쓴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지진이 났다는 의미인데 안진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구진탕증 환자가 아니면 아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아니요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에 법제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구진탕과 안진을 눈떨림으로 순화해서 쓰고 안구진탕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구진탕 자체가 의학 용어이니만큼 단어 자체를 쓰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법령에서만큼은 전문가들만 아는 단어가 아닌 보통의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신임 김형현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에는 김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가 모두 참석해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희생정신을 추모했다고 법제처는 밝혔습니다. 김형현 법제처장은 추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현 법제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혜숙 전 법제처장에 이어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제처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이 피해자 모임 결성 지원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이 기숙사 수용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제한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오늘 의뢰인의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오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입시 브로커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6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